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 갤러리안에서 자연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붓터치로 표현한 한희정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한희정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고운 양귀비꽃 사이로 리듬감 있는 선과 면. 화려한 색채와 모호한 경계가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지난 15일부터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희정 작가의 작품 27점이 오는 8월 30일까지 드림 캡처라는 주제로 선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리듬감으로 거침없이 표현한 붓터치의 조화로 양귀비 꽃의 사실적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자연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드림캐처인데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공격적인 주제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방향과 설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드림캐처는 약간 공격적인 저의 내면을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으로 풀이해보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담은 작품 세계도 신선합니다. 한 가지 색 계열로 다뤄진 작품들은 단순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인간 사회에 가려진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철학적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희정 작가의 역동적인 붓놀림과 그윽한 색감의 작품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따뜻한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